잠시 뒤 그가 시골 마을의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크기도 모양도 각기 다른 낡은 건물들. 뭔가 익숙한 느낌적인 그 느낌. 혹시 여긴 학교? 수십 반 책을 들고 그중 한 건물로 들어가는 대건 씨.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책. 사방이 온통 책. 책. 오, 책. 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와, 책들이 정말 많네요. 이쪽에 이제 외국 국내 작가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작가들 그림 책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지금. 여기가 도서관인 거예요?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네, 책마을 핵심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여기가. 이곳의 정체가 책마을? 책 정리가 끝난 뒤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대건 씨. 그런데 뭘 그렇게 놀래?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몰라? 그렇게 동그란 눈으로. 아, 이것도 역시나 책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책 수집가 대건 씨가 가장 애정한다는 공간. 또 여기는 책 숲이에요. 천장에 보면 막 비가 흘러가지고 그런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래된 옛 교실이 주는, 학교가 주는 그런 정취를 가장 잘 머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이 공간. 제가 17만 권 정도의 책을 14년 동안 모아왔고 지금 그중에 일부를 같이 책을 읽고 뭐 나눌 수 있게 공유하고 있는데 다양한 공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책마을 이 공간 모든 공간 공간이 책과 결부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책과 만나는 공간. 책 전시 공간부터 인쇄 체험이 가능한 활자 공방. 책 감옥이에요. 다 읽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책을 가지고 들어가 스스로 갇히는 책 감옥까지. 3,000평 부지의 넓은 공간이 오로지 책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오래 방치된 폐교를 사들여 멋진 책마을로 탈바꿈 시킨 이가 바로 대건 씨입니다. 책마을 해리 이 자리의 폐교는 저희 중조부께서 땅을 내놓고 아예 교사, 학교 건물까지 지어서 떠돌이 학교를 여기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생겼고 그 학교가 2001년에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된 뒤에 어느 날은 도축업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교육청이 문의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이 학교가 좀 외딴 데 있거나 그러면 뭐 하등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정말 바로 마을 한가운데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도축시설이 온다는 것은 마을 분들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이어서 뭐 할아버지께서 생각했던 그런 교육의 어떤 바탕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그렇게 이 공간이 쓰였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총대를 맨 거죠. 2006년 폐교를 인수한 뒤 서울과 고창을 오가며 수리를 시작한 대건 씨. 이곳엔 그의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변 공간들을 이렇게 고쳤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벌써 14년이 돼버렸어요. 얼마 쓰셨어요? 글쎄요. 그래서 대략 한 7, 8억은 된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들였지만 책마을의 이용료는 무료. 좀 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이 공간을 즐기고 느껴보길 바라섭니다.